그럼 전문가 연결해서 개장 전 3분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김선상 전문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시장이 변동성 큰 한 주를 보냈습니다. 뉴욕 증시가 주 막판에 이틀 연속 급반등을 했고 또 최근 들어 약세를 보이던 국내 증시도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이번 주 증시 양방의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데요. 전문가님께서는 오늘장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예, 일단 뭐 미장은 이제 주말에 좀 상승을 해서 뭐 우리장도 이제 뭐 미장의 흐름에서 조금 영향을 좀 받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외국인들의 매도가 조금은 줄어들고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수급이 조금 더 이제 개선이 돼야 뭐 증시에 좀 탄력을 붙일 수 있는데 이제 수급이 아직까지는 좀 불안한 그런 모습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번 주에도 이제 전화 연결해서 이제 거래량이나 거래 대금이 너무 급감했다. 이제 상승을 하더라도 이 박스 저항대의 저항을 아주 강하게 돌파를 하려면 결국 이제 거래량이나 거래 대금 늘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은 아직 이제 수반이 좀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조금 약간 안정화를 찾고 있지만 근데 이제 미장은 인플레 우려감이 계속적으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죠. 근데 이제 우리도 지금 보면 같이 영향을 좀 받는 부분이 계속 불안감이 좀 계속 상존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보면은 이제 뭐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뭐 곡물 가격이라든지 근데 그리고 이제 뭐 유가도 지금 계속 올해 들어서 올라가고 있죠. 근데 이제 이 물가 인상의 가장 핵심 포인트는 제 생각이지만 이제 유가인 것 같아요. 유가. 네. 유가가 올해 들어서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고 지금 60달러 중반에 있는데 이게 떨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가가 좀 꺾이면은 인플레 우려감에 좀 불안감이 조금 가실 텐데 유가가 이제 다시 이제 신고가를 내면서 계속 올라가지는 않지만 그래도 60달러 중반에서는 또 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아직까지는 인플레 우려감이 계속 작용한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뭐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좀 이슈가 될 게 이제 저번 주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반도체 정책이 나왔죠. K 반도체 가지고 네. 그리고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또 있기 때문에. 아마 정상회담 주제는 가장 그 1순위는 이제 백신과 또 이제 반도체 관련 이런 논의가 아마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는 이슈에서 이제 뭐 백신 관련이나 또 반도체 관련 이런 거에서 이제 편승할 수 있는 종목들이 조금 단기적으로 좀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박스권이 좀 될 것 같아요. 네. 뭐 이번 주에 이제 또 지수가 올라가 봐야 뭐 한 이틀 정도 올라가면 다시 또 폭락도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근 물가 상승 우려의 증시가 변동성을 보이면서 투자자들의 불안감도 덩달아 커지고 있는데요. 그럼 오늘장에서는 어떤 종목에 관심 가져보면 좋을까요? 일단 이제 저번 주 보면은 이제 뭐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뭐 철강이나 비철금도 너무 많이 올랐고 네. 음식료 쪽으로 이제 좀 매기가 붙더라고요. 요즘 이제 뭐 공산품 물가도 들썩들썩 하잖아요. 이제 그런 이거 부분에서 물가 상승률이 이제 계속 되다 보니까. 근데 이제 업황적으로 봐서는 또 뭐 음식료 업종들이 또 안정적이고 좀 경기 방어적인 성격이 좀 짙기 때문에 약간 좀 저평가 매력도 있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아마 저번 주에 좀 매기가 쏠렸는데 뭐 이번 주에도 좀 그쪽은 관심을 좀 주셔도 될 것 같고요. 뭐 단기적으로는 이제 반도체 장비주들도 저번 주에 이제 정책 얘기가 나오면서 좀 움직였고 뭐 여전히 이제 백신에 대한 우리가 이제 지금 확진자가 500, 600명대에서 왔다 갔다 하지만 지금 700명대 올랐다 다시 조금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 확진자가 급격하게 줄어들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네. 백신 이슈는 계속 지금 순환이 되기 때문에 치료제나 백신 관련 이슈 저번 주에 이제 또 나왔던 부분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제 모더나 위탁 생산이라든지 SK바이오는 노바백스 이제 위탁 생산이지 이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이제 종목들도 계속 또 순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도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음식료 업종과 반도체 장비주 그리고 제약바이오 업종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그럼 마지막으로 이번 주 첫 거래일인데 대응 전략까지 세워주시죠. 일단 종목이 이제 이슈에 편승하는 것들은 단기적으로 이제 시세가 나는데 이게 굉장히 긴 시세는 아니고 그 이슈가 어느 정도 부각이 될 때 이제 시세 분출 이후에 다시 다 꺾이거든요. 그래서 시세를 이제 좀 짧게 잡고 수익이 나면 이제 좀 현금을 좀 많이 확보해가지고 차별화 장세에서는 이제 종목 선정을 여러분들이 그냥 뭐 우량 주고 뭐 실적 좋다 해가지고 들어가서 수익이 크게 나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명분이 좀 있고 또 이번 주에 이제 이슈가 부각이 될 수 있는 쪽만 단기 트레이딩 쪽으로 접근을 하셔가지고 최대한 이제 상승할 때 현금을 좀 많이 확보하는
전략은 계속 좀 추구를 이달까지는 계속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선상 전문가였습니다. 지금까지 개장전 3분 전략 세워봤습니다.